이박사 아카데미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을 새겨 내 운명을 바꿔보자. 오늘의 글입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구두를 만들면 실패한다. 좋은 구두를 만들어야 한다. 페라가모 되겠습니다. 페라가모. 아, 요 브랜드 아시나요? 네. 아, 뭐다 아실 겁니다. 네. 살바토레 페라가모. 살바토레 페라가모. 네. 면세점 가면 있고요. 예, 굉장히 큰 명품샵입니다. 명품샵. 예. 신발의 명품이죠. 네. 이 페라가모가 얘기한 말입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구두를 만들면 실패한다. 좋은 구두를 만들어야 된다. 페라가모입니다. 네, 우리 페라가모는요, 네, 이태리 사람이죠. 네, 피렌체입니다. 본사가 아직도 지금 피렌체에 있고요. 1927년, 네, 설립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95년이나 됐습니다. 네, 어마무시한 거죠. 네, 원래 오리지널은 1915년에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산타바바라, 거기서 이제 슈즈샵을 오픈하셔가지고, 그 맞춤 신발을 계속 만드셨습니다. 그때 이제 LA에 이제 할리우드 스타들, 예, 그 스타들이 뭐 여기 와서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신발들을. 예, 이 워낙 예쁘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이분이 만든 게그 가장 유명한 게 하이힐입니다. 하이힐. 하이힐 아시죠? 예, 요즘에 이제 젊은 여성분들 힐이 높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만드신 분이 우리 페라가모 형님 되셨습니다. 그 밑바닥이 또 하이힐이니까 이 바닥에 충격을 완충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코르크를 썼습니다. 코르크. 예. 뒤꿈치에, 예, 코르크를 써가지고 충격도 완화한 그 하이힐을 처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뭐 LA에 있는 헐리우드 이 스타들의 신발은 거의 다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태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피렌체로 돌아와서 회사를 창립하셨습니다. 신발 회사를 창립을 하셨고 그게 아직까지 지금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페라가모. 이분이 생전에 한 2만 켤레 이상의 디자인을 했고요. 특허만 한 35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엄청나게 연구 개발을 하신 거죠. 엄청나게. 예. 최고의 장인의 레벨에 이제 올라오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네, 페라가모 하면 신발의 대명사입니다. 저도 한번 신어봤는데요. 네, 이거 페라가모 굉장히 편합니다. 예. 이 발바닥 보면요, 이 소울이 있잖아요. 예, 발바닥이 이렇게 평발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크가 이렇게 젖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꿈치고요. 여기 이제 발가락이고 이렇게 아크가 젖어 있는데, 이 아크에 맞게 이 밑에 신발을 보면 깔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오, 굉장히 편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아, 명품은 명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이런 신발의 신 페라가모 형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구두를 만들면 실패한다. 좋은 구두를 만들어야 한다. 네, 이야기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돈을 벌겠다, 지위를 갖겠다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매진하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근데 큰 돈, 높은 지위는 어렵다. 큰 돈, 높은 지위는 일 자체에 재미와 목적을 둘때 이루어지기 때문. 구두의 신 페라가모가 외친다. 나는 좋은 구두를 만들 것이다. 네, 요게 이제 내 일인 거죠. 나는 이 일에, 내 일에 집중할 것이다. 네, 돈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게내 일이다.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어마무시한 회사가 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큰 돈을 번 사람들, 예, 진짜 뭐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일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예. 우리나라만 해도 뭐 정지용 회장, 뭐 이병철 회장, 그렇게 돈을 벌어도 계속 사업을 벌리잖아요. 예. 사업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도해가지고 그 성공시키는 그 재미, 예, 그 재미로 해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다 벌려가지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죠. 존경하는 뭐 우리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예, 교세라죠. 혼다, 마쓰시다. 그분들 뭐 엄청난 회사를 이룬 거죠. 예. 그분들이 뭐돈 벌겠다고 한게 아니죠. 지위 때문에 한게 아니라 정말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다 장인 정신으로 올라온 거죠. 이나모리 가즈오 우리 회장님은 이 세라믹 최고의 세라믹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혼다는 엔진이고요. 예, 마쓰시다도 마찬가지고. 각각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네,
큰 돈과 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잡스 형님, 예, 돈 벌라고 한거 아니죠. 예, 유명해지려고 한게 아니고요. 예,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란 게 생기고요. 뭐 최근에는 또 우리 잡스 형님의 대를 이은 우리 일론 머스크, 예, 우리 머스크 형님이 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예, 이 테슬라부터 해가지고요. 뭐 스페이스X 뭐 어마무시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돈 벌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를 하는 겁니다. 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셨으라 생각하고요. 마음다짐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을 같이 세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구두를 만들면 실패한다. 좋은 구두를 만들어야 한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구두를 만들면 실패한다. 좋은 구두를 만들어야 한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구두를 만들면 실패한다. 좋은 구두를 만들어야 한다. 페라가모 형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올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